예, 네, 저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맞은데 괜찮냐? 예, 네, 괜찮습니다. 여기, 울었냐? 아유. 아. 메리판. 죄송해요. 네. 늦었네요. 아, 괜찮습니다. 여기, 메리판, 쳐다보시 없어서. 철씨. 제가 골라서 할까요? 예. 가만히 있어봐. 간단한 거 먹을게요. 네. 저는 이 음식은요, 그 대학교 때 학교 앞 식당에서 이모가 자주 차려주는 음식인데요. 네. 친구들이랑 우르르 가면 자주 주시는 음식입니다. 여기요? 예. 서비스 조금만. 저희 손님 서비스는 안 됩니다. 야. 예. 네, 제가 주방장한테 좀 의향을 물어봐야 됩니다. 예, 네, 주방장님. 너 누구냐? 예, 네, 저 노세엽입니다. 왜 전화질이야? 아, 저 그게 아니고 주방장님 저 서비스 됩니까? 너 제정신이야? 서비스는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야? 나 화장실이야? 끊어! 예. 아, 저 주방장님이 아, 지금 완강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래, 아, 그럼 저는 됐고요. 그럼 정희 씨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메뉴판에. 아, 예. 쳐다보시 없어서. 혜빈 씨, 그럼 제가 패밀리 예. 레스토랑에서 많이 먹던 거 시킬게요. 아, 그러세요. 여기요? 예. 어, 케이준 후라이드 막창 하나 하고요. 예. 그리고 데리야끼 생간 하나 주시고요. 어, 그리고 캐러비안 곱창 샐러드. 아. 예. 어, 그리고 혜빈 씨 어떻게 에이드 드실래요? 에이드요? 예, 막걸리 에이드 하나. 아. 리필해서 가지고 와. 아, 저 리필은 저 안 됩니다. 가져가. 저기요! 뭐? 노세요? 네. 혹시? 예. 아, 지난주에 맞선 예. 보고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 집에 가자마자 전화 드렸더니 예. 그 사이에 전화기를 해지시키셨더라고요. 예. 근데 혜빈 씨, 예. 주말에 뭐 하셨어요? 아, 예, 그걸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 말씀해 주세요. 아, 뭐, 좋습니다. 아, 저 여자친구랑 아, 봄 산행 다녀왔습니다. 오서산으로. 와, 봄 산행. 예. 그 분홍색 커플티 입고 사진 잘 나왔더라.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같이 갔던 네 여자친구 지금 어디 있게? 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고요? 그래도 제가 현민 씨 많이 좋아하나 봐요. 예. 걔 때릴 때 안경은 벗기고 때렸어요. 아, 떠드시는데 죄송합니다. 어, 이게 주문하신 모든 것들이 나왔습니다. 먹을 거 나왔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가만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저... 이봐요. 예. 아니, 저희 곱창을 시켰는데, 잠시만요. 이게 꼬마 껍데기가 이게 있어. 이게 아. 왜 여기 들어있어요? 요새 음식에서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요즘 또 나오네요. 천만 다행입니다. 예, 네, 맛있게 드십시오. 야! 주방장. 아, 예, 아, 주방장 좀 오라 그랬어요. 어우, 아, 저 이거 안 되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 주방장님, 저 호출입니다, 손님. 오라가라야! 나 화장실에 있었다니까! 너는 왜 따라왔어? 무슨 일이야? 아직 음식에서 지금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로 와봐! 아... 일로 와봐! 예, 알겠습니다. 아, 저기 주방장님께서 예. 이게 서비스랍니다. 아니, 서비스인 건 좋은데. 아, 이건, 아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서비스로 줘야지. 이걸 사람, 이걸 누가 먹어요? 꼬마 껍데기를 어떻게 먹어요? 주방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일로 와봐.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저기, 아, 주방장님께서, 저기, 네. 형님은 드실 수 있을 거랍니다. 뭐야? 파이팅! 으이그! 야, 원석아! 어? 요즘도 왜 이렇게 웃을 일이 없니? 그래도 웃고 살아야지! 야, 원석아! 어? 나 어제 연예인 선배한테 전화가 왔거든. 어. 그동안 내가 방송하는 걸 쭉 지켜봤는데 어. 내가 말이 너무 빠르고 산만하고 막 오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고쳐야 성공할 거라고 충고해 주더라고. 이야, 진짜 고맙다. 누군데? 노홍철.
자, 이리야. 어. 이건 뭐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닌데, 이 요즘이 글로벌 시대 아니니. 그래갖고 내가 저번 주에는 스위스에 갔다가, 다음 주에는 방콕에 갈 예정이다. 너 아직도 부루마블 하니? 어. 이거 봐, 분위기를 초반에 확 잡고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근데 엄청 무거워, 이거, 미치겠다. 김희 씨. 예.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뭔데요? 아니, 지금, 미국에 우리 아버지가 빌딩이 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 그걸 다 나한테 준다는 거야. 근데 이걸 내가 다 받아야 될지, 아니면 우리 형을 좀 줘야 될지 고민이에요. 너도 부루마블 하니? 어. 김희 씨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세계적인 가수 B가 미국의 이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함으로써 세계를 빛낸 백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매년 해마다 세계 유명한 뮤지션이 참여하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시에서 열리는 뮤직 페스티벌의 이름은? 전국 노래자랑? 아이씨. 미국에서 열리니까 미국 노래자랑. 그럼 확실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4년 동안 무려 9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 스파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주호석 씨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해 달라고요. 저 대답하라고. 아니 대답을 안 해. 아니 대답을 하라고! 욕 나오기 전에 그만해라! 개그맨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그맨도 무식하다고 욕먹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이 사람이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 좀 심하네. 그런 당신 알아? 아냐고. 어? 그런 당신 아냐고. 아, 내가 진짜 모르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모르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아, 모르는 것 같다고. 내가 정말 모르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다니까? 아, 그냥 모른다고 쳐. 아유. 근데 제가 깔깔이 중요한 그래도 세 명 중에 가장 잘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눈이 좀 높습니다. 네, 눈이 높아요. 근데 이 자리에 제 이상형을 발견했어요. 이 녹화장에서. 정말요? 네. 정말, 야,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 이상형입니다. 저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요. 진짜로. 아, 잠깐 무대에요, 잠깐 보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오케이. 네, 아, 감사합니다.